안산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영상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7시 반 일났어요. 세수부. 베트남에서 온 전국 뒤에는 그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저는 동대문에서 왔어요. 아, 누구와 같이 갔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오, 좋겠다. 뭐다 이 좋아? 미모의 여자친구도 등장합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 여자와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 여자. 중국에서 온 진홍리는 이 둘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19세 관람가를 강조하는 재미난 영상도 있습니다. 마음하면 안 된다는 매우 교훈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평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삶과 생각들. 어쩌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원곡동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만든 이 다양한 이야기들처럼요. 영상을 보던 장성주 PD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나섰습니다. 말로만 듣던 국경 없는 마을,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말이죠. 국경 없는 마을이 탄생한 것은 10여 년 전. 안산역 주변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은 무려 56개국 3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나? 새삼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생 처음 국경 없는 마을을 찾은 장 PD,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읽을 수 없는 간판들 뿐. 식당 하나 찾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곳에선 오히려 한국인이 외국인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차라리 해외여행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까요? 모든 게 낯설긴 하지만 그만큼 설레는 기쁨도 큽니다. 특히나 이런 먹을거리들 앞에 서라면요. 여기
잘라줘요, 이거 둘이야 먹으면?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못 잘라요? 안 돼요? 사가지 마야 되는 거예요. 한 입 먹어보라 했는데 장 PD 아쉽게 들어섭니다. 국경 없는 마을을 가장 활기차게 만드는 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많은 식자재들을 현지에서 수입해오고 또 한국에서 직접 재배해서 팔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스리랑카. 스리랑카? 네. 좋아요, 여기. 우리 먹을 거 다 있어요. 먹을거리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요티아오라는 중국 빵인데요.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 제일 많이 파는 것도 중국 음식입니다. 장 PD 어디 맛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뭐 찍어 먹는 거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콩국물에다. 콩국물. 좀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콩국물이 빵의 느끼함을 덜어준다고 하네요. 얼마요 이거? 네? 천 원에 세 개? 네, 천 원. 아, 천 원에 세 개. 네, 콩국물이야.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네. 가격 부담이 없으니 장 PD 마음 놓고 먹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아침 간단 식사 그래요? 아침에 간단히 먹을 때? 네, 간단 아침 식사 하는 걸로. 먹는 것만 다양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모두 제각각인 헤어스타일. 머리 모양도 나라별로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해. 이곳 사장님, 손님들 취향은 이미 다 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은 머리들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매직 스트레이트나 팔라를 많이 하고요. 베트남은 레이어 커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는 머리 50대 머리, 남자 머리 있죠? 코리아 50대 머리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죠. 일요일 오후 데이트를 즐기는 한 커플의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여간 다정해 보이질 않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장 PD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한국말 좀 하시 잘하세요 한국말? 아, 예. 한국말은 그 제가 할 수 있어요. 아, 부인이세요? 네. 아, 부부시구나. 작년에 네. 그 우리 12월 제가 결혼했습니다. 아, 12월에 결혼하셨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다정해 보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두 분? 아, 네. 네, 몇 장을 찍어드릴게요. 네. 잘못 찍지만. 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부부가 한국말을 잘하는 덕분에 장 PD 부부에게 사진 선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어로 하나 둘 셋을 뭐라 그러죠? 아네. 모 하이 마. 모 하이 마. 네. 모 하이 마. 네. 모 하이 마. 오늘 많이 찍어보신 것 같은데. 자, 찍습니다. 모, 타이, 마. 그 여행은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네, 신혼여행이요? 네, 신혼여행이요. 아직 못 갔어요? 네. 시간은 없어서 오늘은 그 와이프가 쉬는 날이요. 네, 오늘 제가 두 명 여기 놀러 왔어요. 아. 여기 물어봤고 사진 같이 찍고 우리는 행복해요. 주말에 보면 아침 전국 DNC는 올해로 한국에 온 지 3년째입니다. 30분 일어서 세수하고 날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한국어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었지만
한국어 공부는 좋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죠. 사랑한다. 결혼 전 일하느라 데이트도 많이 못했다는 두 사람. 내가 기숙사, 기숙사에서 살아요. 부부는 지금도 일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이 부부가 같이 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평소 부부가 자주 찾는다는 식당. 오늘은 장피디와 함께 왔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보통 그 아침에 산소수를 잘 먹어요. 아침에 점심 때 먹는 게 아니라 아니요. 괜찮은데 네가 아침에 먹으니까 아침에 네, 먹으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는 국수도 안 먹고 쌀국수 정도는 장피디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시켜보기로 했죠. 쌀국수 말고 베트남 사람들이 잘 먹는 만두. 만두. 만두 한번 시켜주세요. 만두, 만두 한번 먹어. 아 네. 오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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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안 먹으면 기분 좋아. 좋아하고. 괜찮아요. 비. 좋다. 베트남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먹는다는 오리알. 겉보기엔 달걀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장 PD 기념으로 한 장 찍고 봅니다. 아, 계속.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손을 할게요 제가. 일단 껍질부터 벗겨냅니다. 뜨거워요. 좀 뜨겁네. 성질 급한 장 PD 천천히 하세요. 뜨겁죠? 알맹이가 드러나고 보니. 달걀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리알 요리의 핵심은 부화 직전에 알을 삶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껍질을 깐 오리알 위에 생강과 향채, 레몬즙을 뿌립니다. 장 PD 이제 드시면 됩니다. 보통 그 베트남 사람은 아침 우리랑 두 개 먹어요. 맛이 좀 특이하네요. 네. 향은 어때요? 이거 같이 먹는 거. 네, 같이 먹어요. 오늘 맛이 매우 특이해요. 매워져. 매운 게 아니고. 아 네. 향맛. 네. 아, 몸에 좋다니까 먹는 거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처음엔 다 그럴 겁니다. 서로의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장 PD 오리알 덕분에 전국 뛰인시 부부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친구가 되는데 먹는 것만큼 좋은 도우미도 없으니까요. 점심 식사를 끝낸 장 PD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막막해집니다.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장 PD, 어디를 찾은 걸까요? 타나호 맞죠? 아, 여기 향신료 좀 살 수 있어요? 아, 여기 저 앞에 가서 헤매다가 왔는데. 어? 인도와 네팔의 식자재를 파는 곳입니다. 평소 카레라이스를 즐겨 먹는 장 PD. 이참에 인도 사람들이 먹는 전통 카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름에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네, 이거 기름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거는 노란색 색깔로 나온 거. 아, 그럼 이것도 넣어야 돼. 아, 이거 예. 맛있는 거 조금. 아, 예. 치킨 만들 때는 치킨 먼저 프라이 해가지고 많이 프라이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예. 나중에 조금씩. 얼마나치 넣어야 돼? 저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넣어야 돼.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네, 예, 아, 섞어서 감자 같은 거 프라이 예. 해가지고 프라이 다 끝나가지고 이거 조금씩 또 물 넣어가지고 조금씩 넣어야 된다. 제가 한국 카레는 만들어 먹을 줄 알아요. 사장님, 장 PD가 잘 알아들었을까 내심 걱정되는 눈치입니다. 이걸 넣어서 먹으려고. 예, 예. 사장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네 개 한번 주세요. 추천받은 네 가지 가루를 모두 샀습니다. 네. 카드 혹시 되나요? 카드는 미안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영수증을 하나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친절한 네팔 사장님 덕분에 장 PD 원하던 카레가루 한 봉지를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마침 공연이 하나 있다고 해서 찾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위한 초대 가수의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사진 찍기 경쟁에 들어간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초청된 가수는 인도네시아의 댄스 가수 에바. 공연 내내 진지하게 촬영하는 이도 보입니다. 음악은 망고 공용을 하더니 장 PD도 꽤 즐거운 모양입니다. 조금 전 열심히 촬영하던 이 친구들. 찍은 테이프를 돌려보며 의견을 나누는 중입니다. 모두 영상물을 공부하다가 만난 사이죠. 아슬람 말람. 예, 아슬람 말람. 맞아요, 맞아요. 예, 아슬람 말람. 저녁 인사하는 거 맞아요? 한국말 잘 하세요? 예, 저 조금 알아요. 제가 죄송한데 인도네시아 예. 말을 몰라서. 예. 여기 어떻게 왔었어요? 예, 아니 저 아까 그 뭐 여기 유명한 저 인도네 가수 와서 예.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렇게 같이 공연하신다 그래갖고 잠깐 예. 보러 왔어요. 아까 보니까. 촬영 열심히 하시던데 뭐 촬영한 예. 거예요? 잠깐 봐도 돼요? 예, 저거. 예. 그 카메라를 든 인도네시아 세 남자. 다시 와요. 장 PD, 이들의 에바, 촬영 내용이 에바, 궁금해졌습니다. 에바, 에바 북카? 에바 북카. 에바 북카. 네. 에바 북카. 아 이분이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유명한 가수예요? 네, 여기 가봤어요. 비디오를 찍지 않는 날이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예, 여기 물쪽에요. 제가 나왔어요? 아. 가토 스타르노는 다음 달이면 한국에 온 지 꼬박 3년이 됩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와 떨어진 후 집에 휴가 한번 다녀온 일이 없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일상. 그러나 가토가 찾은 즐거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영상물들이죠. 다음 달이면 가토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내도 3년 만에 다시 만날 겁니다. 비 많이 오면 그게 그 여기 강아지 많이 시끄럽고요. 그게 지금 아 가족은 너무 가지고요. 집에는 그 계속 전화해요. 예, 하루에 세 번 전화해요. 하루에 세 번. 예, 여기 아침 일 갈 때 제가
연락해요. 다음에 그 점심 뭐 먹고 그 제가 전화해요. 다음에 그 밤에 11시, 12시 누구한테 하나요? 주로 뭐 부모님한테 아니면 예 엄마고요, 아버지고요, 그 부인, 예. 동생이에요. 그 부인이에요. 계속 그 매일매일 집에 빨리 와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제 일 끝났어? 언제 집에 와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어머니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마음 아프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요. 마음이 아파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는 국경을 넘어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의 수만 가지 사연들이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낯설게 보이는 국경 없는 마을의 다양한 얼굴들. 장피디는 그 얼굴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국경 없는 마을에서 장피디는 가장 외로운 이방인이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우즈베키스탄 식당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문을 받는 사장님,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양고기 밥이요. 소고기 밥이요. 안에 고기 들어가고요. 오늘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제일 우리 내셔널 이건 트래디셔널 우즈베키스탄 전통적인 거. 예. 예. 아, 장 PD 그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음식을 골라 시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식사를 할 때 항상 뜨거운 차를 함께 내옵니다. 차잔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보통은 홍차와 녹차를 많이 마시는데 오늘은 레몬차를 주셨나요? 장 PD가 주문한 전통 음식 삼사도 나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삼각형이나 둥근 모양으로 만드는 빵인데요. 속에는 쇠고기와 양파 다진 것을 넣어 오븐이나 가마에 구워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고로케나 만두와 비슷한 음식입니다. 익숙한 재료여서 그런지 장 PD 부담 없이 잘 먹습니다. 또 하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고기입니다. 샤슬릭이라는 양고기 꼬치 구이가 대표적인데 숯불에 구워낸 고기 맛이 아주 일품이죠. 식사를 끝낸 장 PD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하루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즐겼지만 가슴 한 구석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뭘까 하고요. 온종일 바삐 다녔지만 몇몇 이국적인 식당들 외에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름에 갇혀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장 PD가 만났던 이곳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장 PD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시선으로 이곳을 바라보는 여러분. 국경 없는 마을로 들어와 직접 느껴보세요.
분명 다른 생각을 갖게 될 테니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